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1.6배인 델타 변이가 최근 강원도에서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유학생에게서 처음으로 확인이 됐는데 최근에는 수도권을 다녀온 확진자를 시작으로 지역 감염마저 확산되면서 19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3일 홍천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계절 근로자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관리하던 내국인 2명 역시 감염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11명 모두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델타 변이는 비변이주에 비해 전파력이 20% 정도 높고 감염 시 중증 이행률이나 입원율도 2배 더 높습니다. 강원도에서 델타 변이가 처음 확인된 것은 지난 4월 인도에 붙어 있는 네팔에서 입국한 유학생입니다. 이후 5월에도 한 명에 불과하던 델타 변이가 6월 들어 15명 급증하면서 지금까지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강원도 인구의 6배가 넘는 서울의 델타 변이 누적 확진자가 35명인 것과 비교하면 심상치 않은 숫자입니다. 또 강원도 델타 변이 확진자 중 해외 입국이 아닌 지역 감염이 처음 확인된 것은 지난 6월 19일 수도권을 다녀온 대학생입니다. 이후 2명의 확진자에서 델타 변이 지역 감염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델타 변이 지역 감염이 잇따라 확인되자 강원도는 감염 확산은 시간 문제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델타 변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도권을 다녀왔거나 수도권 거주민을 강원도에서 만난 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도민들은 이달 말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도내에도 델타 변이가 유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확진세를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반 코로나 검사는 오늘 검사하면 늦어도 내일이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확인에는 최대 5일이 걸리면서 방역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강원도도 수도권과 같은 대유행에 휩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방역 지침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이 강화됩니다. 감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이 개정돼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업소에는 기존의 경고 조치에서 앞으로는 운영 중단 10일의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소독이나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강원도는 수도권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고 진단 검사를 강화합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최대한 일상생활 범위 내에서 이동을 최소화하며 주말, 휴일 등을 이용해 수도권 친척이나 지인과의 사적 모임을 자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수도권 방문 관련 유증상자들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단행된 영월군 인사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승진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직 간부 공무원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실명으로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심사 승진자를 발표한 영월군 4급 서기관의 도시교통과장 A씨를 6급 팀장급으로는 도시계획팀 소속 B씨와 C씨를 승진시켰습니다. 특히 A씨는 감사부서를 총괄하는 기획혁신실장 보직까지 받았습니다. 이들은 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영월군청 전현직 공무원들과 함께 땅과 건물을 사거나 시세 차익을 거둔 해당 도시계획도로의 보상과 개설을 결정할 당시 해당 부서에서 근무했던 인물들입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이들의 승진은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월군청의 한 간부는 나중에 내리기는 했지만 인사 직후 실명으로
내부 게시판에 이번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저거라서 뭐 보도나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의 승진 시점은 공교롭게도 영월군 전현직 공무원 두 명을 상대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직후였습니다. 잘 되면 사실 더 복직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게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돼요. 영월군과 당사자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아닌데다 내부 평가 자료를 토대로 승진 인사가 이루어진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혐의가 있는데 시켰다는 암시를 많이 받죠. 지금 시킨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찰은 지난달 기각됐던 영월 공직자 두 명에 대한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르면 이달 중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생태 경관 보전 지역인 동강 유역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 당국은 동강 유역의 보호를 위해 사유지를 사들이고 있는데 관리는 손 놓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주택과 인접한 땅에 자풀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500제곱미터 넘는 면적의 이 땅은 환경 당국에서 혈세로 사들였습니다. 동강 유역의 자연 환경을 지키겠다는 목적인데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아끼는 게 아니고 자연의 순리를 모르는 거지. 농사꾼은 농사를 지어 먹어야 되는데 집 복판에다 이래 놓으면 이게 짐승도 끼고 이게 뭐 꼬라지 돼요. 이거 안 되지. 차로 10분가량 떨어진 동강변의 한 펜션입니다. 이 펜션도 환경당국에서 사들이면서 영업을 중단한 지 오래됐습니다. 수년간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다 보니 나무들이 펜션을 뒤덮기 시작했고 건물도 낡아 위험해 보입니다. 환경당국은 지난 2002년 동강유역 72제곱킬로미터를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마다 인근 땅과 건물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과 건물이 활용되거나 관리되지 않으면서 주민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가 되는 건 환경보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강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주민질 향상, 소득사업 이런 것들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마땅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주체인 원주지방환경청은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적합한 대책을 찾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향후에는 생태계 보전 역량 최소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활용 방안 등을 토대로 시범 운영하고 사업 효과가 검증되면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동강 유역의 매수 사유지는 700만 제곱미터, 여기에 670억여 원의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환경 당국의 보다 세밀한 관리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송아지 시장도 이제 전자 경매 시대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소고기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면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아름아름 중계를 해야 했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전자 경매 시스템이 정착하면서 높은 가격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송아지 경매 시장. 생후 6개월 전후의 송아지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송아지 40마리가 경매 시장에 나왔습니다. 송아지를 사려는 축산 농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건강 상태를 꼼꼼히 관찰해서 감정 평가액을 정합니다. 한 마리에 낙찰되는 시간은 단 3초. 20분 만에 40마리 모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고가 송아지는 6개월 된 수송아지로 감정 평가액보다 80만 원 비싼 556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아, 잘 받았어요. 예. 네. 오늘 뭐 예상외로 잘 나왔습니다. 인제의 전자 경매 시장이 들어선 건 2019년 12월입니다. 평균 낙찰률이 98%를 넘어서면서 경매 시장에 참여하려는 한우 농가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는 거의 100%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지에서 우상인들이 많이 와서 소를 많이 사가기 때문에 가축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요즘은 높은 소고기 가격 덕분에 송아지 가격이 거래 시작가인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이 낙찰가로 선정돼 한우 사육 농가도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중간 상인들한테 다 판매를 했었는데 이제 우시장이 되면서 그 대신 이제 송아지 값을 이제 경매로 다 하다 보니까 많이 받죠. 이제 농가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전자 경매 시스템을 갖춘 강원도 가축 시장은 이제 9곳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폐장될 경우에 대비해 전국 어디서나 소를 살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경매 시스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결과 전국 13곳을 선정했는데 강원도에서는 홍천군과 영월군이 확정됐습니다. 홍천군은 옛 홍천소방서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민 생활 복합 허브 공간으로 만드는 계획으로 도서관과 노인 교실 등 생활 SOC를 설치합니다. 영월군은 주천면 주천리 일대에 살기 좋은 술샘 마을이라는 테마로 공공임대주택 140호를 비롯해 노후주택 68동 정비, 노후상가 리모델링, 그리고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수도권 투자자들의 증가로 강원도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6개월 연속 90%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6월 기준 강원도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2.8%로 5월에 비해 14.5%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지지옥션은 수도권 인접지역 부동산 수요가 일반 시장에 이어 경매 시장까지 번지면서 낙찰가율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에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자율주행차 전용 도로가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제1차 자율주행 교통 물류 기본 계획에 따르면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등 전국 7곳에 지정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를 전국 시도별로 한 곳 이상씩 확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춘천역에서 하중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8km 구간과 강릉역에서 올림픽파크 1원 17km 구간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양과 대구를 오가는 항공 노선이 다시 재개됩니다. 플라이 강원은 다음 달 13일부터 매주 4차례에 걸쳐 양양 대구 간 항공기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지난해 8월에도 양양 대구 노선을 부정기로 운항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양국제공항의 국내선 노선은 플라이 강원의 제주와 김포, 티웨이 항공의 부산과 광주에 더해 5곳으로 늘어납니다. 춘천시가 건축된 지 10년 이상 지난 보건지소 19곳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합니다. 춘천시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지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한다며 보건지소 19곳의 단열과 창호, 냉난방기와 보일러 등을 교체하거나 보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도 이 사업이 진행돼 춘천 지역 보건지소 2곳과 시립 어린이집 6곳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지역 홍보와 관광 마케팅에 사용될 기념 굿즈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일반 기념품과 관연 관광지, 원주시 캐릭터 꽁들이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직접 방문과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대상 등 10개 작품을 선정해 상금 1,100만 원을 시상하며 꽁들이 출품작은 개인적인 판매와 제작 등의 영리 행위가 제한됩니다.
원주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경찰 지구대에 장애인 대체 의사소통 글자판이 배부됐습니다. 원주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최근 원주 지역의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9개 지구대 등에 발달과 청각, 뇌병변 장애인, 치매 환자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대체 소통 글자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기관 10곳에 배부된 바 있고 복지관 측은 원주시와 협의해 배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늘 양양지역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양양지역 21개 해수욕장이 오늘 개장해 다음 달 22일까지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